지금은 오이를 사 먹지만 두 달 정도만 있으면 나도 오이를 내가 직접 키워가지고 직접 따먹거든요. 오이 100개를 심는데요. 요렇게 지금은 요렇지만 두 달 후에는 아마 이 자리가 오이 넝쿨이 쭉쭉 뻗으면서 시컷 따먹을 겁니다. 오이 집게로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주면서 밑에는 다리를 틀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이는 직접 키워 먹는답니다. 지금은 사 먹지만 이렇게 집게 거리로다가 오이를 올려주면서 하는 거랍니다. 영상 찍고 나도 집에서 이거는 더덕입니다. 더덕이 줄타고 쑥쑥쑥쑥 올라가라고 다 이렇게 해줬습니다. 오늘은 1분 영상이 아니라 4분 영상을 찍겠습니다. 이제 나 이런 거 일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랍니다. 이제 자격도 꽃 피었고요. 다 모내기 처리돼가지고 요즘은 우리 동네는 모내는 소리가 기계 소리가 노네. 기계 소리가 난답니다. 모내기 철돼가지고 바쁩니다. 요거는 하얀 의아리꽃 피는 거고요. 요것도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하얗게 의아리꽃이 예쁘게 핀답니다. 클레마티스는 요렇게 벌써 엄청 더 예쁘게 요렇게 폈습니다. 베레벨 색이. 색으로 한 종류 있는데도요. 보라색인데도요. 다 달라요. 요렇게. 한 나무에서야 한 나무에서도 변이종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짙은 것도 있고 엄청도 크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곳곳에서부터 숫자를 세어보면은 200송이 300송이도 된답니다. 크레마티스 꽃. 아, 요 색은 더 예뻐요. 빨간색이면서도 분홍색이면서도 엄청 더 예쁩니다. 아, 요렇게 요거 피어 있을 때 요렇게 인증샷을 찍어야지 되는 거랍니다. 엄청 예쁘죠? 요게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. 더덕 좀 보세요. 줄 타고 올라가는 거. 알리움. 알리움은 진짜 실제로 보면은 더 예뻐요. 더덕 좀 보세요. 줄 타고 올라가는 거. 이렇게 제가 다 작품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. 더덕하고 알리움 꽃 예쁘다고 별이 3층에다가 별꽃이 이렇게 보입니다. 완전 수박 커다란 거 하나만 해요. 알리움 꽃은 클레마테스 꽃 찍으면서 제가 여기까지 왜 왔느냐 하면은 작약꽃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. 우리 집 작약 한바꽃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. 엄청도 예뻐요. 요게 자세히 보면은 더 예쁩니다. 우리 집에는 겹 작약꽃도 있는데 아직 겹 작약꽃은 안 폈고요. 지금 피려고 이제 몽오리 접고요. 꽃봉오리로 요렇게 요거는 활짝 폈습니다. 요게 내가 좋아하는 작약 한바꽃이랍니다. 예뻐요. 실제로 보면 더 예쁘고요. 그렇습니다. 여기 언덕을 제가 봄에 초봄에 소리쟁이를 한 1000개도 넘게 뽑았는데도 요렇게 나서 지금 요거 잡초 뽑아줄 거랍니다. 이게 씨가 생기기 때문에요.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뽑아준답니다. 요거 뽑는데 30분 걸려요. 오늘은 30분 투자해서 소리쟁이 다 없애기 합니다. 내가 갖고 놓는 거 블루베리도 이제 점점 익어가고요. 우리 집에 내가 먹을 거는 내가 직접 이렇게 나무에 심어놓고 먹는답니다. 블루베리 잘 익어나죠. 그리고 비트 좀 보세요. 싹 좀. 비트가 엄청도 크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비트예요. 우리 집 비트. 비트도 내가 직접 키워서 먹고요. 미처 치커리는 미처 뜯어먹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 완전 밥대기 하나가 다 치커리 맛이랍니다. 뜯어먹을 사람 치컨 뜯어 드세요.
제가 갖다 드리지는 못해도 와서 실컷 뜯어가세요. 쑥갓도요. 쑥갓도 실컷 뜯어가세요. 5분 영상 찍으면서 참나물도 실컷 뜯어가세요. 마음껏 뜯어가세요. 배 푸는 게 남는 거랍니다. 마음대로 뜯어가세요. 비트 이쁘죠? 와, 저 농사 참잘 짓는 것 같아요. 내가 생각하기에도 잘 짓는 것 같아요. 또나 자랑하고 있습니다. 나 농사 잘 짓는다고. 오이는 쿨 쑥쑥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작약고 한 바퀴 예쁘게 찍으면서 마지막 핸드폰에 영상 담는 거는 클레마티스를 담았습니다. 저쪽에 보라색도 보이지만 여기에 빨간색도 엄청 더 예쁘답니다. 요게 우리 집의 클레마티스 꽃이랍니다.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. 예쁘죠? 6분 영상은 달래도 찍, 더덕도 찍고, 여기도 이제 더덕 출타고, 여기도 한 7월 달, 8월 달 되면 쫙 올라갈 겁니다. 이렇게 제가 줄을 다 엮어놨어요. 줄 쑥쑥 타고 올라가라고요. 버스미 농원에서 이제야 꿈은 이루어졌다. 이렇게 심어놓고 나만 실컷 구경한답니다. 찰칵 오늘도 7분 영상은 바흐세미니 농원에서 이제야 꿈은 이루어졌다. 클레마티스 꽃입니다. 찰칵 영상 찍으면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려야지.